면접 분위기가 면접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, 뭐 제가 들어갔을 때 먼저 말씀드리자면, 제가 갔을 때는 면접관분이 되게 약간 아버지 같은 분들이셨어요. 뭐 나이대도 그렇고, 이렇게 뭐 하사관 두 분, 그리고 장교 한 분이 계신데, 딱 들어가자마자 일단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. 되게 웃으면서 해주시고,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긴장이 되긴 하는데, 그래도 많이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?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.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막 엄격했던 분위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, 면접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. 저도 같이 다른 면접관 했는데 되게 처음에 막 웃어주시고 약간 긴장 같은 거 많이 풀어주시는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셔서 면접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. 그렇게 긴장 많이 안 되고. 이것도 되게 면접 질문에서는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의 뭐 핵심 가치가 이렇게 막 있거든요.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도전이라는 게 있어요. 도전에서 이제 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고 성취감을 느꼈던 도전이라면 뭐가 있을까? 그것도 있었고 그거보다 더 그거 했던 거는 이제 국가관에 대한 질문에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나라에게 가장 감사했던 사례를 말하라고 했었거든요. 그게 좀 당황스러웠고 제일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. 아니요, 전혀 예상 못했어요. 저는 되게 공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, 뭐 어느 부대에는 뭐 어떤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고, 뭐 우리 공군에는 어떤 비행기가 있고, 뭐 그런 공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걸 알고 갔거든요. 준비를 해서. 근데 그런 거는 일절 안 물어보시고 되게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, 뭐 군인이라면 가져야 될 어떤 올바른 자세?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공군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서 거의 다제 예상이랑 빗나간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되게 모험적으로 대답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임원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분한테 어떤 상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자소서 쓸 때도 그랬고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. 이렇게 쓰는 부분에서 국회의원께 상을 받았던 적이 있다.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받은 거잖아요.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제 옆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되게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막 보험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래서 의료보험을 예로 드셨는데 그 자신이 그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보험으로 되게 잘 이겨내 나갔다. 뭐 그런,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땐잘 대답하신 것 같았어요. 자격증 란에 내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 그거를 따놨었거든요. 이제 거기서 갑자기 이런 자격증은 뭐지? 약간 특이하다면서 저한테 물어 이걸 왜 땄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왜 따랐어요? 저 그때 그거를 아예 생각을, 질문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,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대로 뭐지? 이거 학점 따기 위해서 딴 거라고 그대로 얘기했었거든요. 오, 진짜 솔직하다. 네, 그래가지고, 근데 그 반응이 그게 막 나쁘지 않고 그냥 막, 아, 이런 분위기? 많이 당황스럽긴 했어요, 진짜 그게. 그냥 할땐 하고 되게 뭐지? 호불호 확실히 가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긴 하죠, 하사. 엄할 땐 엄하고 이제 막 부드럽게 할땐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런 하사가 되고 싶어요. 저는 하사관 중에서도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때 하사관 분한 명이 한 분이 되게 간부로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하자면 되게 부하들에게 전달력 있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네, 전달력이 있는 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. 공군 부사관에 갈때그 공군 부사관에도 많은 특기가 있거든요. 정말 여러 가지 특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특기, 뭐 일단 우리 학교에서 전공을 쭉 이어갈 수 있는 특기를 받으려면 자격증이 필수적이에요. 그래서 공군 부사관에 가서 이 전공을 가지고 쭉 이어갈 수 있는,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특기를 꼭 받고 싶으면, 뭐, 영어는 기본이고,
그 특기에 대한 항공 산업기사나 항공 정비사 면허 그리고 기능사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